개수는 언젠데? 내일! 오늘 지나면 수능이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우리 심정이 어떤지 알아? 다 들어올 수 있어. 우리 열차는 지금 부로 수능역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3학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1학년 교무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내일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의 마음과는 달리 이곳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제 내일 수능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텐데 이곳은 그런 긴장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능은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선생님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몇몇 학생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본인은 수능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보는데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이곳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은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기 뉴스타트 내일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이 모아놨던 그 모든 포텐을 다 터뜨려서 최상의 결실을 맺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보고 나중에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화이팅! 수능 화이팅! 정준쌤이야. 야, 13기 애들 보니까 내가 고3 애들 만났던 애들 중에 이렇게 마무리 잘하는 애들 참 좋지 않다. 애들 정말 잘하네. 애들 있잖아, 이제까지 열심히 했고 많이 아프고 많이 고생하고 했지만 이제 내일 이후면 기쁨의 날이 올 거야. 너무 고생했고 실력도 최고인 거 인정하는 거지? 자, 내일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하고 13기 화이팅! 좋은 거 작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잘 될까 애들? 걱정되는데 궁금한데 잘 봤다 그러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 어렵게 나와서 걱정이에요. 네, 네. 근데 좋을 거야. 잠깐, 전화가 왔는데?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 13기 수능 대박이랍니다! 와!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뭘까? 내가 마술로 보여줄게. 자, 자, 시계가 준비했어요. 자, 이 시계는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시험을 보라고 선생님이 시험 당일날 시간을 꼭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긴장해서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요약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던질 테니까 전부 다 하나씩 받아 드세요. 자, 세 번째는 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여러분에게 무한정 주고 있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시험 잘 보세요. 13기 제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13기